구독 꾹! 좋아요 꾹! 알림 설정 딘딘! 안녕하세요. 6개월째 연애 중인 남친에게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. 갈등이 생기면 일단 회피하고 본다는 건데요. 얼마 전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. 미안해. 친구랑 심각한 얘기 좀 했어.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. 친구 고민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. 잘 때까지 연락 안 됐잖아. 앞으로도 그럴 거야? 네가 싫어하니까 노력은 해볼게. 미안해. 노력은?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? 상황 따라 다르지. 난 네가 연락 안 돼도 걱정 안 하잖아. 난 그런 적이 없잖아. 내가 안 자고 기다릴 거란 거 몰랐어? 아, 미안하다고 했잖아. 노력해 본다고. 아, 너랑 이런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아. 나중에 얘기하자. 그러고는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잠수를 타요. 싸울 때마다 연락 안 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.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혼자 생각만 많아지고 매번 내가 연락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. 날 위해서라도 안 그럴 순 없을까? 나는 너를 바꾸라고 하지 않잖아. 내가 또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네? 아, 자꾸 네가 이럴수록 너랑 나랑 너무 다르고 갈수록 내가 널 힘들게 한다는 생각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. 계속 이야기하면 헤어지자 말이 나올까봐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반나절 정도 연락이 없네요. 갈등만 생기면 회피하고 잠수타는 이 새끼 아니 잠수타는 남친 어떻게 하나요? 몰입을 또 하다 보니까 그죠? 네, 네,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,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꽤 많아. 어, 꽤 진짜 많아. 진짜 비겁한 말 중에 하나잖아. 너무 다르다고.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. 기다리는 사람의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건데. 이런 유형은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. 회피를 하는 회피형들인데 나는 이런 사람들 이제 타조라고 부르지. 타조? 왜? 왜? 문제가 왜? 생기면 어디 막 숨어 위협을 당하면 머리만 모래속에 팍 박아. 밖에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치고 있건 말건 상관이 없이. 격투기라면 조이고 있을 때 아프면 탭치잖아요. 나 이제 더 이상 힘들다고. 근데 이분은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되게 부장검사 같아요. 수표님 같다. 다리가 딱 그 집 자리야. 회피형인 말들 있잖아. 미안해. 뭐가 면 미안하다고 했잖아. 이거. 어, 개 싫어. 솔직히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거잖아. 됐어, 나 할 말 없어. 아까 나온 것 중 아.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. 내가 잘못했네. 이거. 아, 최악. 놀랬어.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같아. 놀랬어. 너무 그 사람, 무서울 때는 진짜. 여기 보고색이니까 숨어. 갈등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, 다들?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을 해서 이 상대가 화가 났으면 그건 바로 풀어야 돼. 사실 대부분의 싸움이 누가 하나가 딱 잘못해서 아니라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.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면 화난 나를 못 믿거든. 이거는 만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서 하루 정도는 무조건 생각하고 툭 연락을 하긴 하지. 왜냐면 기다릴 테니까. 좀 찌질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로 좀 적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. 아, 잘못한 거를? 응,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난 부분들,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유효한 것들에 우와.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냐. 되게 좋다. 문제를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. 정말 이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, 시간을 좀 서로 가지면 좋긴 하더라고. 근데 대신 그게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고. 한 며칠? 한 몇 시간? 아니면 네, 하루? 하루? 하루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시간을 저도 무조건 좀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도피를 그냥 아예 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막둥이에게 답답한 그 시간이 이 남자친구분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. 그게 너무 슬퍼. 이 남자가 이 막둥이의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하려는 느낌.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네 약간 이러면서 달래주길 약간 원하는 듯한 느낌?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느낌으로. 맞아. 약간 그렇게 좀 계속 막둥이를 이용하려고 하고 싸우는 것도 피하고. 못돼 처먹었네.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. 솔직히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맞춰가는 건데 그걸 아예 피하는 느낌이라서. 몇 가지 명언을 좀 쏟아보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명언이어야 되는 거 알지? 진짜 엄청 기대해볼게요 형. 준비됐어요. 아예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퇴협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돌아 하면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돌겠냐. 같은 공장에서 찍은 게 아닌데. 당연히 이게 어긋나고 으깨지다가 이게 맞게 돌아가는 사람이 너의 짝인 거고
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으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네가 그걸 못 견디겠으면 넌 그 태업에서 빠져야 되는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,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,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걸 맞춰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, 약간 이 사람은 지금 잠깐 시간 좀 갖자 하면 바로 프리덤 막 이러는 거 같아. 예! 막 이런 느낌인 거 같아. 약간 이런 거 보면 또 연애 안 하는 게 좋긴 해. 그때 이 꽉 막혔던 그 가슴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연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. 어쨌든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. 똑같이 그럼 하면 안 되나? 똑같이 나도 연락 안 해.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이열치열 방법인데 이 사연의 경우 막둥이만 힘들어요.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 혼자 쿨한 척하면서 막 사진 찍어놓고 울고 있을 걸 막. 어어어. 이 막둥이 템포가 아니거든. 잠수 타고 이러는 거는. 저는 그 상대방의 좀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줘야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. 이 남자친구분이 막둥이님을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래 갈 사람은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거를 볼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, 나쁠 때,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힘들 때 숨어버리는 거야. 근데도 좋은 거잖아 지금. 그냥 연애는 하고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. 장점이 10가지야. 단점이 하나가 있어. 근데 이 장점 10개보다 이 단점 하나가 너무 세잖아. 그러면은 이 장점 10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. 또 확실하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 사람의 장점보다 이 단점이 더 힘든지. 딱 자이언티의 5월의 밤을 딱 들려주는 거야. 가사에 해피형 인간이라서 헤어져버린 이별에 대한 후회. 좀 더 다퉜더라면, 부딪혔다면 우린 아직 설렐까요? 좀 더 다퉜더라면, 부딪혔다면 우린 아직 설렐까요? 그래 난 말해, 진작 느꼈어야 했어. 그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옮겨진 반지를 변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바랐으면서,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루해져 버렸죠. 어떻게 했더라도 우린 지금까지 모든 게 말장난 같아요.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.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날 떠나가려 하는 순간에 난 붙잡지 않아요. 단지 이렇게 말해요, 이렇게 말해요.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요. 그게 제일 어렵겠지만 나도 잘 안다고 누가 나만큼 말까요. 지난 일처럼 말하지 마요. 찾아오지 않아요.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대 날 순간에 안 붙잡지 않아요. 단지 이렇게 말해요. 이것도 봐주세요.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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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